자,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밤 해피 투게더! 자, 오늘 한채영 씨, 강혜정 씨, 어인재 씨, 배수민 씨. 네. 정말 평균 미모가 올라가네요. 아, 그러네요. 아, 여배우들이 이렇게. 네, 피곤하지가 않네. 피곤하지가 않네. 배수민 씨도 또 이제 평균 미모에 한몫하시네요. 많이 미인이세요. 좋게 생기셨습니다. 혹시 별명이 바비 인형이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바비 인형 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 말 안 할 것 같죠? 네. 그때까지 말 안 했어. 한치형이 네 생겼구나. 아, 나와보세요? 아, 그래요? 다 처음 뵀는데? 아, 우리 저 허희재 씨도 처음 보시네. 네, 저는 팬이다, 예쁘다. 강혜정 씨는? 처음 봐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카멜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느낌이 되게 닮아봐. 얼굴 조그맣고. 이보은 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바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나경은 씨 봤는데요. 네네. 둘이 많이 닮아가지고. 다들 이렇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 제일 안타까운 소식은 형수님이 형님을 닮은 거예요. 두 분은 1층 동침. 네, 맞습니다. 1층 동침은 뭐야? 예, 한층 더 했습니다. 아니, 어찌됐든 정말 또 네 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사실 그 배수빈 씨는 해피투게더 유일하게 네 분 가운데 출연하셨었잖아요. 두 번째죠.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두 번째니까 좀 가져가보세요. 아, 예, 한결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좀 두근두근하고 첫 출연이라 그랬는데, 네. 예, 또 봉선 씨도 아까 또 친한 척도 해주시고. 아, 그래요? 네. 그러셔가지고. 미남에게는 상당히 친절합니다. 예, 아, 머리를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예, 제가 되게 곱다. 원래 그 드라마 촬영하다가 바로 와서. 오. 네. 머리 이렇게 다 넘기신 것도 멋있었는데. 오빠 머리도 멋있어. 우리 해피 투게더의 바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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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비형. 바비 좋아. 바비형. 밥 먹는 이. 아니 지금 사실 저 강혜정 씨는 지금 5개월이시거든요. 아이고. 제가 좀 나왔어요. 예. 살 많이 쪘어요. 살 좀 어쩌죠? 우아하다는 이쪽은 임신 5개월, 얘는 그냥 5개월이에요. 만지 편안함이 느껴져요? 애기 아직 아직은. 어, 애기가 순한가 보다. 아, 그래요? 네. 결혼하신 지 이제 한 두 달 되셨나요? 아니요, 한 달 지났어요. 아,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냥 완전 신혼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너무 좋으시겠다. 우리 저 한채영 씨는 지금 결혼하신 지가? 2년 6개월. 이야. 여기 너무 신혼이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머, 그러면 둘 다 아줌마네요. 아, 그게 왜 신나요? 아줌마라는. 아, 예. 그게 네. 달라요. 달라요. 아, 다시 한번 정말 또 우리 저 강혜정 씨 결혼 진심으로 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남자들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데 타블러시 변했어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더 많이 예뻐해주고 더 많이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뻐해줘요? 방선 씨는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네. 아니, 구체적인 색깔을 네. 좋아해요. 옛날부터 되게 이렇게 많이 잘 앵겼어요, 요렇게. 누가. 타블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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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잘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네.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더 그러더라고요. 더 그래. 비비고. 우리 또 한지영 씨는 어떻습니까? 결혼 전과 후, 이게 좀 남편께서 좀 여러 가지 거 좀 바뀌셨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희도 뭐 똑같아요. 왜냐면 아, 그래. 전에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연애 기간이 꽤 기시더라고요. 얼마나 결혼한 거예요? 뭐 알고 지낸 지는 19살 때부터. 그러니까. 아, 근데 애정 표현 같은 건 잘 한채영 씨가 애교 부릴 수 없어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우세요? 너무 어려우세요? 네. 애정 표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필요할 때는. 아 진짜? 애교도 부리고 그래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애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저렇게 웃으시면 그 자체가 애교일 것 같냐. 애교일 것 같냐. 본인이 예쁜 줄 알아. 한정 씨에게 한정 씨가 아주 흡족해 하시네요. 본인도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네.
없으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지. 자기를 하는데 옆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으면. 아, 참, 정말. 남편들한테 미안하다. 아니, 사실 저 허리진 씨는 지금 뭐, 남자친구 지금 없죠. 예. 저기 고등학생이에요? 아니, 저 23이에요. 예. 이렇게 이겼으니까. 네? 되게 좋아한다. 저희가 할 얘기를. 허 이재가 본명이에요? 네, 본명이에요. 이름이 독특하죠. 무슨 그래요? 뜻이에요, 이재? 저희 아빠 공부만 하라, 공부 쪽 학문의 길을 닦으라고 일부러 지어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공부 잘했어요? 그냥 중간이었어요. 근데 열심히는 했는데. 잘은 못하고 항상 중간에서 막 맴도는 의도적도 아닌 근데 제가 경험상 네. 중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100%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제가 여쭤봐도 돼요? 아, 나는 학교는 반장 부반장도 하고 들어왔어요. 반장 부반장은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하계동 씨, 그 제가 아이비파이 이거 긴장하지 마. 처음 뵙는 분들이라 제가 좀 낯설 낯설 분들이 많이 가니까 한 30분 지나가면 좀 많이 좋아지는데 그 타블로랑 친해요. 예, 친한데 그 타블로의 그 에픽하이가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그죠? 해체 안 됐어요. 에픽하이가 왜 해체가 돼요? 잠깐 보류. 해체된 걸 일단 해주시고요. 말씀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타블로가 좀 수입이 없을 텐데 네. 어떻게 버티시는지 어떻게 투컷도 군대 가고 이제 팀이 유지가 안 되니까 거리가 저희가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걸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기대는 거예요. 왜 타블로 씨가 지금 결혼하고 왜 더 기대는 거예요? 뭔가 사랑하니까 그러겠지. 자꾸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몰랐어 몰랐어. 네. 많잖아요. 네? 엄마가 히트곡이. 그렇지. 음원 그런 거. 아니 그 저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 저 수입까지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정리를 오빠가 아 강혜정 씨 수입을 타블로 씨가 다 해요? 아 제 수입은 제 동생이 해주고요. 특이한 구조네. 생활비를 각자 내요 이렇게? 아니요 오빠가. 오빠가. 이제 부인이 버는 건 이제 동생 금융 전문가에게 투자를 하고 생활비도 이런 것도 또 그건 타블로 씨의 수입. 좋다. 그러면 한채영 씨는 수입까지를 어떻게 해? 포트폴리오네요 정말. 저는 제가 버는 거랑 남편이 버는 거랑 다 제가 관리해요. 이건 놓칠 수 없다. 그럼 허이재 씨는 혹시 저 예.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서 네. 엄마가 어떤 일 하세요? 아, 요즘 어머님들이 예. 집에만 안 계세요? 다들 예. 활동하시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화 주부세요? 엄마가 관리하시면 가끔 통장 확인은 해야 돼요, 이지 씨가. 돈을 예.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잘 관리해 주시지만.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수빈 씨는 관리 누가 예. 해요? 전 제가 합니다. 관리해 줄 여자가 필요하죠. 이제 뭐 해주겠죠 결혼을 하고 나면. 아니 네. 은행에서 관리하는 분들 말한 거였어. 아 대수 민씨한테 너무 짓궂은 농담을 해줘. 짓궂게 하시네요. 보기 좋지 않네요 박민서 씨가. 아니 사실 그저 이번에 네 분이 함께 영화를 또 함께. 아이고 걸프렌드라는 영화. 그러니까요. 저희 셋이가. 한 남자를 공유하는 배수민 씨를 한꺼번에 세 여자를 만나는 어이구 배수민 놀았네. 배수민 놀았어. 나중에 저희 걸프렌즈가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정말 걸프렌즈 베스트 프렌즈가 되는. 그러면 배수민 씨는 나중에 이제 세 분이 친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랑 만나요? 저랑 만나요. 신범선 씨랑 영화 출연해요? 아 그래요? 영화의 꽁트예요? 예? 배수빈 씨는 저 지난번에 해피투게더 나오셨을 때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들었네요. 오늘도 왠지 좀 주눅이 많이 들어요. 예, 뭔가 영화
극중 내에서도 항상 이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이렇게 세 분이 모여 계시면 제가 이렇게 등을 잘 제대로 못 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근데 처음에 시나리오 봐도 이게 왼복이다 싶었겠어요. 아, 진짜 그랬는데요. 네. 아, 진짜 이제 봉선 씨가 너무 좋아져요. 네? 너무 편하잖아요. 저 되게 편한 여자 아니에요? 저 되게 편한 여자 아니에요? 되게 예민한 애예요. 잘 모르시나 보군요. 얼굴도 달래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 몰랐네. 정말 봉선 씨는 한마디로 크리스탈 같은 그런 분이에요. 예. 쥐면 깨져요. 그럼요. 동결. 또 실제로도 배소빈 씨가 좀 이렇게 동시에 많은 분들한테 이런 관심을. 아, 저는 실제로는 그렇게 인기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드라마도 짱이고. 그럼. 방송까지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진짜 좀 제가 되게 편해 보이나 봐요, 그냥. 그러니까 옆집 오빠 같은 느낌이지. 이렇게 그냥 좀 남자로는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동생들은 많은데, 이제. 뭔가 이 끌리는 아~ 이런 느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또 편한 오빠라 그러니까 또 편한 오빠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같긴 해요. 자꾸 저한테 강조해요. 뭐예요? 자기 파묘 파탈이라고. 아 그래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오빠 너무 편안하고 되게 좋으시다 그랬더니 자기는 나쁜 남자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래요. 아 진짜요? 나쁜 남자 되고 싶으신가 봐요. 네? 되고 싶어요. 네. 왜요? 왜요? 왜? 네? 나쁜 남자라기보다도 그냥 어떤 끌리는 매력이 있는 사람? 매력 있는데? 매력 있는데? 매력 있는데. 네. 있나요? 그럼 어떤 남자가 나쁜 남자인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저는 이제 막 좀 이렇게 막 챙겨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 뭐 밥 먹었냐 그러고. 근데 보통 그런 분들한테는 어, 오빠 먹었어요? 막 이러는데 안 물어보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툭. 쥐어주고. 나쁜 남자 같진 않아. 나쁜 남자는 이제 저 약속 시간 좀 늦게 가고. 아, 오빠 늦게 와서 그럼 야 바빠서 그랬어 왜 그래? 그럼 들어가든가. 아, 이상하고 말이죠. 못된 남자. 못된 남자. 선더피 얼굴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빠 추워요. 참어. 이런 거. 그러면 저기 아 그런 거에. 잘못 생각했네.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 박명수 씨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사이에서는 그 나쁜 남자. 문제는 매력 없는 나쁜 남자. 못되기만 남자.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혜원 씨 너 느벼드. 왜 이래요? 좀 가르쳐주세요. 주변에. 아니 실제로 세 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영화 속에서는 배수빈 씨를 이렇게 뭐 또 좋아하는 그런 역이지만 실제로 본인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남자를 동시에. 어릴 때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만나던 남자가 알고 보니까 양다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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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치씩 두고 양다리를. 냅뒀어요? 걔는 제정신이에요? 네? 그냥 안 만났어요. 그냥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복수를. 그때요? 글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죽이지 않을까? 그렇지. 마귀 인형이 사탄의 인형이 됐어. 어이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이게 어우 정신 차리게 나가. 양다리 조심을 하네. 강인영 씨도 혹시 예 그래 보신 적 있는지? 아니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지금 그럼 뭐 한채영 씨가 똑같이 질문을 한다면 똑같겠죠. 가만 두지 않아요? 다 죽이면 안 돼요. 반만 죽여놔요. 싫으시는 거예요? 싫으시니까. 반만. 양다리 걸치는 사람 용서하면 안 돼. 아, 불안하시네. 저는 그냥 완전 죽어도 누워있고 싶어요. 힘드세요? 예, 많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결혼 생활 힘드시죠? 아, 결혼 축제 분위기예요. 결혼 축제이고. 결혼 생활 너무 행복하고 좋으세요. 네, 네. 인터넷으로 늘 그런 거 많이 보시거든요. 어떤 거? 혼자 떠날 수 있는. 혼자 있는. 예. 그 섬이 우리 장기영 곳이잖아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만해.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그만 했는데요. 너도 같이 가져오잖아. 아니, 여기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요. 아니, 허이제 씨도 그 질문하다 말았는데, 혹시 그래 본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 남자애를 같은 방 여자애 세 명에서 젖가는 거는 동시에 좋아했어요. 진짜요? 그 남자애는 저를 선택을 안 하고 다른 여자를 선택하더라고요. 그 다른 여자가 더 이뻤나 봐요. 다른 여자가 더 웃겼어요. 아, 웃겼어요? 웃긴 여자가 더 웃겼어요.
그 남자 사람 되구만. 고민걸 좋아해. 그래 고민걸. 가사 좋은 게 말이죠. 네, 남자애는 진짜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는데 네. 웃긴 여자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어머 그 친구 네. 어딨어요?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다양한 매력이 있는. 수빈 씨 어때요? 이쁜 여자가 좋아요? 웃기는 여자가 좋아요? 저는 이쁜 여자가 좋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만. 일반이에요. 가끔 경관은 안 썼어요. 아, 가끔 신고 왔어요? 몰래 왔다가 잠깐 얼굴 보고 가더라고요. 몰래 왔었어요? 저는 봤어요. 한지 역시. 아, 인사 좀 하시지, 반갑게. 아,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아. 부럽지 않으셨어요? 아니, 뭐. 전화 바로. 예. 아, 집에 가면 너무 멀리 계시니까. 원래 신혼 때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강혜정 씨도 싸워요? 저희가 진짜 가장 치열하게 싸웠을 때가요. 둘이 다투다가 저는 이쪽으로 막 뛰어가고 오빠는 이쪽으로 막 뛰어간 적이 있었어요. 서로 반대로. 네. 서로 막 울면서 양쪽으로. 하루 씨가 원래 잘 울잖아요. 그러니까요. 프로포즈 하면서 울었대요. 곤충들이 많아요. 곤충들이. 얘도 뭐 녹음만 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나는 아주 부거든요. 둘러해줘 뭐. 변혜근은 곤충. 전 해충이잖아요. 보통 저 메뚜기는 저 디디트로 안 죽여요. 예. 이재 씨. 네? 남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원인은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왜? 집착하고 막 그래요? 아니 잘 안 만나게 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이러니까 피하고 막 이래요. 남자 여자 1대1로 만나면 불편하구나. 얘기 못해요.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예전에.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선수지 마. 선식을 후배 킬러예요.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비그맨드 사람 얘는 한번 타고 한번 타고 장난 아니에요. 아, 그냥 지네들이 나 그냥 좋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성공하고 싶니? 뭐 이런 야, 혜정 씨가 아주 우리 봉선 씨를 제대로 표현해야지. 야, 그런 스타일이구나. 아니야. 아, 되게 무섭다. 너나 나 만드는 거 시간 문제예요. 여기서 턱 쳐주는 거야. 누나가 돼서 턱 쳐주면. 어머. 연기하고 역시. 틀리다 아, 진짜. 알겠다. 아니 저 이재 씨가 지금 좀 전에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불편해요 둘이 있으면요. 분위기가 되게 좀 다운되고 좀 세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불편하니까 아직 짬을 못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재미난 분을 좀 만나보세요. 재미난 분. 아 저 재미있는 사람 좋아요. 그죠? 나이 차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제 동료도 좀 있는데. 동료? 아니 근데 원래 나이 차이는 네. 상관 전혀 안 하는데 알죠? 동료는 좀 아, 왜? 제 동료들 우리 동료를 해봐요. 지금 지상연 지상연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닌데 허희진 씨가 아! 안구에 습기 차 있어요. 괜찮은데? 표정 수상하시고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지상현 씨. 정말. 아 근데 진짜로 개그맨 오빠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좋아하는 오빠 누구예요? 저는 원래 개그 콘서트 유세윤 씨. 공부 되게 못했을 텐데. 되게 제간적인 느낌이잖아요. 같이 있으면 내가 그런 스타일. 말 안 해도.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어. 재간동이 스타일이에요. 하나, 둘, 셋. 박희순. 완전 재간동이. 지적이 난데. 지적이 난요. 완전 재간동이. 우리 개그계 후배들 가운데 이만큼 진짜. 실을 떠는데. 아 그래요? 아니면 정준아 어때? 사수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뭐 우리 허희재 씨가 아주 좋아하시네요. 우리 또 뭐 지상현 씨도 그렇고 예.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만 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허희재 씨, 우리가 편집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지상현 씨입니다. 이번에 자막에 수줍 분이야. 여기에 수줍 분이 허희재 씨는 펑쭉 터지고 빵 터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 예. 지우고 오디오 예. 지우고. 여기가 빨간. 우리 감독님 맞으세요. 김현철 씨. 박수
좋아요, 좋아요.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따로 멘트 하나 따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그, 저희 와이프도 가끔 그런 얘기 나는데, 어떤 한채영 씨가 그, 자 부럽대요. 그 프로포즈를 굉장히 멋지게 받았고. 어떻게 받았어요? 여자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도 큰 거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어쩌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강인중 씨도 프로포즈 만만치 않게 받으셨잖아요. 아니, 그때 타블로 씨가 오셔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막 촛불로 길 만들어 놓고, 하트 해놓고, 다 해놓은 거예요.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정말. 팔에 낄 만한 반지를 선물로 해주는 거예요. 너무 큰 반지. 파티 그 용품 파는 데서. 웬만한 반지. 네, 팔에 낄 만한 반지를 사갖고 와서 이거 자기랑 나눠 끼려고 사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실망했어요. 장난도 아니고. 3,000원짜리 이 반지는. 아, 근데 귀엽다,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농담이라고 들어가서 앉혀놓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려고 입을 딱 대는 순간 본인이 그 감격에 말 못 꺼내겠다고 자기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는 해야 돼. 옆구리 찔러가지고 잘가 될까. 결국에는 이렇게 막 어르고 달래갖고 얘기하라고 프로포즈 받고 반지도 받고 받은 건 받았죠. 예. 아니 저 배수빈 씨도 좀 이런 뭐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생각한 건 있어요. 더 뭐예요? 얘기 안 할래요. 좋다. 만약 얘기하면 네.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얘기하시고 하고 나서 얘기할게요. 그래요? 아, 그때 또 나오셔야겠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더 드릴게요. 추가를 해드릴게요. 네. 얘기 안 할래요. 갇혔나봐요. 아니에요? 한강 미남선 다시 구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오리비 아니죠? 아니에요. 타면 바로 헤어져요. 아, 진짜 그럼 오리비는 잠깐 타야지. 예. 어, 제가 예전에 한번 타봤는데 그 예. 나갈 땐 좋아요. 나갈 땐 좋은데 올 때가 너무 힘들어. 안 싸우고 들어가면 큰일 없어. 네, 그때 여자분이 빼고 남자 2만 원 쳐줘봐. 다시 나 남자 남자 친구가 처음 나갈 때는 쉬어, 나 혼자 칠게. 올 때는 말이 바뀌죠. 야,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예, 같이 좀 해주지 뭐하냐고. 여자분들 특히 저 미니스커트 입고 타면 안 돼요. 나 나와가지고 걸어갈 때 다리가 휘어 있어요. 아니 알바했어요. 아니 우리 저 봉선 씨도 프로포즈 받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지 않아요? 어 저는 그런 과한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요? 네, 결혼 못할 것 같아서. 왜 봉선 씨가 결혼 못해요? 왜 외국인도 있으니까. 이런 반응 아니 눈에 차는 남자가 없어서. 아, 외국인도 많이 있어요. 눈이 봉선 씨가 꽤 높아요. 뭐 이상형, 조인성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솜씨만 있어. 현실을 봐야지. 진짜. 아 이게 저. 아니 저랑 저랑 어울릴만한 사람. 해줄만한 사람 있어요? 해줄만한 사람. 어 진짜요? 누구요? 근데 잘생긴 사람 피곤해요. 만나지 말아요. 아, 잘생기셨어요? 아, 내 남편이 잘생겨갖고 나 사실 좀 피곤하거든. 나도 알아요. 남편 잘생긴 피곤하죠?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거는 반성 필요해요. 반성 필요. 아유, 형수님이 간이 안 준 거예요. 피곤한 거. 피곤한 걸로 그렇게 따지면 형수님이 제일 피곤해. 우리 아이폰 김계는 8대씩. 언니는 남편분은 형분은 회사에서 인기 많을 텐데 언니 안 피곤해요? 네, 잘생기셨어요. 언니 안 피곤해요? 그때 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더더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남편 내가 언제 그랬어? 근데 반대로 남편들이 좀 걱정할 것 같아요. 와이프들 이렇게 이쁘고 또 이제 영화 찍다 보면 키스신도 있고.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의외로 진짜 두 분이 더 편해요. 그러니까 스킨십도 되게 자연스럽고. 근데 오빠 이거 좀 비교봐봐. 막 이러면서. 편하게. 네, 편하게. 아. 두 분이. 저희가 남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배수빈 씨를 남자로 안 보는 거죠. 네. 아, 저 배수빈 씨가 참 좋다고 해요. 저 오랜만에 기운 차리고 얘기를 하다가도.
한채영 씨하고 강인용 씨한테 얘기는 아, 힘들어요. 아니, 허희재 씨도 그저 아까 프로포즈 얘기 나오다가 뭐 얘기 못 들었는데 받고 싶은 프로포즈 있어요?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고요. 그냥 내가 그 남자가 저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 저랑 친하고 저를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네. 그럼 우리 박희순 씨하고 다른 대구성 같은 데 오셨다가 나중에 예스! 예스! 이러고 나간다. 우리도 일출 씨 나오고 일출 씨. 축하는 일출! 일출! 아, 좋네요. 개그 무대에서 좋겠어요. 예. 나중에 저 개그맨 결혼 사회 봐주세요. 당연히 봐야죠! 부탁만 하신 담당이. 예. 예. 좋겠다. 어, 왜? 갑자기 박기순 씨가 이 방송을 못 보셨으면 검색어 같은데 허이제 박기순 뜨고 놀라실 수도 있겠네요. 사회 유재석. 아니 배수빈 씨도 춤도 이렇게 뭐 되게 재즈 댄스 공연을 보러 갔는데 남자 무용수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나 저거 배워야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좀 한번 좀 예, 한번 좀 배수빈 씨에게 좀 한번요. 멋있는 모습. 제가요 배터리가 지금 다 떨어졌어요. 솔직히 진짜로. 그 상태가 좋아요. 아 그래. 아, 제가 제 정신이 아니라. 아니, 갑자기 갔더니 감독님하고 아쉬운 사이예요? 아니요. 아, 근데 잘 추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형이 어려운데. 이래서 좀 쳐요? 진짜 못 칩니다. 정직합니다, 저는. 정직하세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노래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잘해요? 장난 아니에요. 목소리거든요. 그래요. 아 그러면 안 시킬 테니까 뭐 좋아해요? 노래 요새 부르는 노래. 어쩌다가 한번 부르는. 심수봉. 사랑밖에 난 몰라. 좋아하는. 아 사랑밖에 난 몰라. 어디 마이크 드려요? 아니요. 아니 준비돼 있습니다. 아 저 진짜 응친이라. 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거 들고만 계세요. 들고만. 들고만 있어요. 여기 노래방 기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들고만 있어요, 들고만. 아니, 음악이 어디서 나오나? 아니, 음악이 어디서 나가? 아니, 노래방 기계가 어디서 나? 당신이. 잘하네.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잘한다.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매일 행복할 거야. 사랑밖에. 사랑밖에 난 몰라. 아~ 좋아하시네. 박희순 씨한테 또 노래까지 주시고. 아니 지금 보시겠지만 허희재 씨가 부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시면서. 아니 배수민 씨 하해죠. 아, 배수민 씨도 한 곡 저 아까 춤 췄잖아. 아유 나가요. 왜 그렇게 하세요? 노래가 빼줘요. 왜 안 나가요? 제가 요즘 잘 듣고 있는 노래가 그 우리 지금 만나. 아아 이거 저 우리 지금 만나는 저희 그 이게 뭐 노래방 기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최초로 무반주로 예 최초로 무반주 아 독하다 진짜. 아 저희가 저 저게 되거든요. 아 아카펠라 아카펠라 돼요. 제가 뭐 아카펠라 줄게요. 뚱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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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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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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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만나.
저희가 나무 십자가 합창단 주시네요. 예. 네, 그럼 저희가 그거를 고생 많으셨어요.